우리 아이 야채를 안 먹어 고민인가요? 영양 듬뿍 편식하는 아이들도 쑥쑥 받아먹는 영양 유부 주먹밥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채소를 골고루 넣어 유부 초밥을 만들어 봅시다. 주먹밥에 들어갈 채소들을 손질해요. 바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다져주고 애호박도 잘게 다져줍니다. 알록달록 색을 더해줄 빨간 파프리카와 노란 파프리카도 송송 다져줄게요. 양파는 밥알과 어울리도록 잘게 다져주고 느타리 버섯도 골고루 다져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양파, 애호박, 가지, 버섯, 파프리카를 순서대로 넣고 각 재료를 볶을 때마다 소금을 조금씩 넣으며 볶아주세요. 채소가 단단한 순으로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볶은 채소는 한쪽으로 빼두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불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불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진 마늘, 후추를 넣어 수분을 날려가면서 바짝 볶아주세요. 고기의 사이즈가 크다면 가위로 잘게 다져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설탕, 소금, 식초를 넣어줍니다. 단촛물은 끓여서 사용해 줄게요. 커다란 볼에 밥을 넣고 단촛물, 소금, 참기름을 넣어 고슬고슬 섞어줍니다. 이제 볶아두었던 채소를 넣어 섞어줍니다. 굴소스를 살짝 더해주면 색감도 예쁘고 훨씬 맛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불고기까지 넣어 재료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조미 유부를 손으로 꼭 짜서 수분을 제거한 뒤 재료를 섞은 밥을 속이 꽉 차게 채워보세요. 영양 만점 유부 주먹밥 완성. 이렇게 유부 영양 주먹밥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고, 가지나 뭐 호박 이런 뭐 양파 이걸 안 먹는 아이들은 특히 같이 만들면 훨씬 좋아요. 아이들이 절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볼게요. 조미된 유부기 때문에 유부가 완전히 짜거나 시거나 이런 맛이 거의 없어요. 단맛은 조금 있고 짠맛도 좀 있는데 새콤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고요. 야채를 다 다지고 순서대로 볶았었는데 소량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면 한꺼번에 다 조리해서 센 불에 빠르게 이제 수분이 없도록 볶아주면 조리하는 데 편하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 밥맛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정말 야채의 그 아삭아삭한 맛까지 다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싫어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